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선보라고 지시했다. 이번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주제입니다. 아, 그거는 잘 사는 X이다 개편하는 거지.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계신가요? 몇 시간이 아니에요. 8시간 그래도 적당한 것 같은데.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아... 조금 짧아지면 좋긴 할 것 같아요. 젊은 분이 워라벨 하잖아요. 근데 워라벨 하는 것도 나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일 좀 하고. 뭐가 적정해요?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오는 거지. 뭘 집에 가면 10시, 9시인데. 지차 출퇴근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자유롭게 회사에서 근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저희도 지금 52시간을 저축을 받기 때문에 그걸 맞추고 있어요. 만약에 52시간이 오바되면 쉬라는 거예요. 아, 일을 못하고. 예, 예. 안 쉬어도 되는데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. 사업을 하시는 뭐 사장님 입장에서도 다르고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또 입장이 사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근로자 입장이라면은 일단 시간이 좀 너무 길다고 생각은 들고요. 그냥 하는 게 좋지 뭘 다시 또 뭘 그걸 늘리고 그래. 그렇잖아요. 일하는 사람은 허게 놔줘야죠.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. 아니, 일 허게 놔두지 왜 그걸 자르냐 이거예요.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야간 수당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. 애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거지. 그거는 잘 사는 놈들이나 개편하는 거지.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해당이 돼요? 빼기 없는데. 지금 선진국들은 점점 근로시간 더 줄이고 있는데 더 늘린다는 거는 너무 시대 역행적인 것 같고,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주 6일 근무에서 5일로 바꾸면서 걱정들 했지만 생산성이 굉장히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것이 과연 생산성도 보장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. 우리 같은 사람은 근로시간 많이 하면 좋다는 사람입니다. 정말로 바쁠 때 많이 하고 없을 때 놀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고 몰아서 쉬는 것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7시간 정도? 저것으로 좋죠. 60시간 전후해서 58시간이나 62시간 이 정도에서 딱 좋겠더라고요. 그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 쉬어도 되거든. 아이 글쎄, 늙은이가 뭘 알아요. 그냥 높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죠, 뭐. 저희는 7시간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재택근무를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휴게시간하고만 42시간 정도 일하잖아요. 뭐 지금 현황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. 너무 휴무가 많아도 소비가 강하고 너무 많이 하면 몸이 상해가지고 이상적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적정한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쉬어도 휴무가 많아도.